설명해 주시죠. 요건 일단은 단선만 되는 커넥터고요. 원래는 뭐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감고 하는데 마감재 역할로 깔끔하게 이렇게 있으면 전선은 탈피해서 한 11mm 정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. 여기 11 적혀 있는데 뭐 1cm 정도 까시면 됩니다. 까가지고 요거를 그냥 쓰시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안쪽에 보면은 결선되어 있는 게 나오고요. 반대쪽도 같이 이렇게 해서 꽂아주면 요 두 개가 연결이 된 겁니다. 또 보시면 뒤에 쇠가 다 연결돼 있어서 이 두 개가 연결이 된 거고,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 하면은 요렇게 하나, 그리고 옆쪽에도 똑같이 꽂아서 다른 선도 꽂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플러스 선, 마이너스 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나오면은 선이 몇 개든 각자 하나씩 연결해 줘야 되고요. 마찬가지 해줄 수 있는 커넥터네. 예, 커넥터입니다. 이렇게 되고, 요 제품은 이제 빼려고 하면 절대 그냥 땡기면 안 빠지거든요. 안 빠진다. 이걸 이제 그냥 돌리면서 이렇게 빼면은 쏙 빠지고, 이거 마찬가지로 요것도 땡기면 안 빠지는데 돌리면서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. 그것도 신기하네요. 예, 이게 뭐 결선이 그냥 풀려버리면 안 되니까. 아, 땡겼을 때는 풀리지 않겠다. 예, 그리고 요건 두 개짜리고, 옆에 보시면 요런 제품들은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. 요거는 네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,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두 개짜리를 안 쓰고 전두 개 나오는 거를 이제 선을 뭐 몇 가닥 더 빼서 쓰고 싶다, 점프 용도로 그렇게 쓰셔도 되고, 예비로 놔두셨다가 나중에 전등을 더 간다 할 때 뭐 쓰셔도 돼요. 아, 예. 이거는 3구. 예, 세 개. 네 개가 다 연결되어 있고, 다섯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랑, 뭐 예를 들어 집에서 뭐 천장에서 나오는 선을 하나 꼽아놓고 예비로 놔두셨다가 나중에 하나 더 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일단 그리고 요거는 단선만 되는 타입인데 요건 연선이 안 꼽히니까 쑤셔 넣을 수가 없으니까, 그래서 나온 게 저희 레버 타입으로, 요게 레버를 직각으로 탁 제끼고 이렇게 아까 넣었던 단선도 이렇게 넣어서 내리면은 결선이 되고요.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레버 타입이니까 연선도 요런 연선도 그냥 넣어가지고 요거를 닫아버리면 이렇게 결선이 되는 두 개 겸용 타입이거든요. 용도는 거의 똑같고요. 요거랑 똑같고, 요 제품은 2구짜리 방금 요 제품이고, 3개짜리 또 5개짜리 마찬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각자. 이제 겸용인데 2구 2개짜리 예, 연결되어 있고, 요거는 3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, 요거는 또 5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,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그러면 이게 작업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편리하고 빠르겠다, 일하는 속도가. 예, 작업 시간도 단축되고, 그리고 이게 장점이 전기 테이프로 할 때는 그 고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녹아버리거나 할 수 있는데, 그렇죠. 이런 것도 뭐 안 녹는 건 아닌데 안전 규정에 따라서 고열 테스트라도 안전하게 물고 있거든요. 요 겉에는 플라스틱이라 녹지만 인증도 뭐 유럽 CE 인증이나 이런 것도 다 받은 거고, 그러니까 그런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좋죠. 아, 그러네요. 알겠습니다. 이거 상당히 말씀 잘해주셔서. 아, 그리고 감사합니다. 요 사이에 하나 더 있는데, 요쪽에 보시면 구멍이 있는데, 뭐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뭐 불이 안 들어온다, 그때 이제 끊어졌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? 이런 게 그때는 뭐 전기 테이프로 한다면 뭐 풀러서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, 이쪽에 테스트 할 수 있는 플러그가 있어서 전기 테스트기를 꽂으면 이게 전기가 통하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테스트도 가능하고요.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다 꽂게 되어 있습니다. 요 사이에 보시면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. 수고했습니다.